자, 추구집 22번째 공부를 해볼까요? 원, 수, 연, 천벽이요. 원, 수, 연, 천벽이요. 상, 풍, 향, 일홍이라. 상, 풍, 향, 일홍이라. 산, 토, 고, 윤, 월이요. 산, 토, 고, 윤, 월, 요. 강함, 만리, 풍이라. 강함, 만리, 풍이라. 노응 천편옥이요. 노, 응, 천편, 옥이요. 북산 일총금이라. 북산 일총금이라. 백접 분분설이요. 백접 분분설이요. 황행 편편금이라. 황행 편편금이라. 네. 앞에 네 구절은 율곡 선생님께서 지으신 화석정이라는 시에서 나온 구절이네요. 원수 연천벽이요 멀리 까지 뻗어 있는 물은 먼 물은 연천벽 하늘에 연결되어서 푸르고 하늘도 파란데 멀리서 보니까 그 강물도 파랗더라 이거죠. 상풍 향일홍이라. 상은 서리 상자고 풍자는 단풍나무 풍자예요. 서리 맞은 단풍은 그죠? 단풍이 가을이 되니까 한참이 서리가 내리겠지요. 서리 맞은 단풍은 향일홍이라. 향은 향아량자니까 해를 향하여 불구나. 산토 고윤월이요. 시간이 흘러서 저녁때가 됐어요.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먼 산에서는 고윤월. 달은 혼자 뜨지요? 친구가 없잖아. 그러니까 고윤월이라는 거예요. 외롭고 퉁근 달을 토해내고. 사실은 산이 오르고, 산에서 나오고, 아니면 떠오르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토해낸다. 참 표현이 그렇죠? 멋있어요. 강한 만리풍이라, 이 함자는 입에다가 뭐를 한움큼 물고 있는 게 함자예요. 강은 만리로 떠나갈 바람을 머금고 있구나. 여기도 피니 대꾸를 한번 보세요. 물은 물인데 원수, 단풍은 단풍인데 상풍, 그 다음에 산, 강, 토할 토, 머금을 함. 이을 연자, 향할 향자. 그죠? 하늘천자, 그러니까 연천, 향일, 그 다음에 푸를 벽자, 붉을 홍자. 푸르다, 돋다. 대꾸가 되죠? 달과 바람. 대꾸가 되고. 무슨 달? 윤월. 수레바퀴처럼 둥근 달. 고윤월. 외롭고 수레바퀴 같은 둥근 달. 바람은 바람인데, 말리의 바람. 대꾸가 잘 됐어요. 노응 천편옥이요 국산 일총금이라. 이슬로자 응자는 응집하다, 응어리지다, 맺히다, 결정체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반대 밑에 있는 산자는 흩어지다 그런 뜻이죠. 이슬이 맺히니 천편의 옥이요. 이슬 봄에 가을에 이슬이 한참 맺힌 걸 보면은 그렇게 영롱한 투명한 그런 옥이 없지, 그지? 천조각의 옥이요. 무수히 많은 옥들처럼 이렇게 맺혀 있고. 국산 일총금이라 국화가 피었다가 때가 되면 지지요? 꽃잎이 땅에 쭉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응? 국화가 흩어지니 한 떨기의 금덩어리로구나. 토란 황국이 피었다가 이게 졌을 때, 꽃잎이 쭉 떨어졌을 때 거기 어때? 황금 덩어리가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백접 분분설이요. 나비접자예요. 흰 나비가 분분설이요. 흰 나비가 막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모습이 분분은 펄펄 날린다 그런 뜻이에요. 펄펄 내리는 눈과 같고. 황행 편편금이라. 노란 깨꼬리는 조각조각 금덩어리처럼 보이는구나. 이 깨꼬리가 날아갈 때는 이렇게 노랗게 노란 것이 특히 언제 나타나냐면 봄에
그 상수리 나무 잎이 막 폈을 때, 그때쯤에 그 나무 사이로 날아다니거든요. 그때 날아가는 모습이 포란 황금빛이 그 꾀꼬리니까 날아가니까 금덩어리 날아가는 것 같더라 이거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원수 연천벽이요 상풍향일홍이라 산토고윤월이요 강한만리풍이라 천편옥이요 국산일총금이라 백접분분설이요 황행편편금이라